2021년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엔터테이너를 찾는 미스 골프스타. 끼와 재능, 골프 실력을 겸비한 여성 골퍼들의 신개념 골프 오디션 미스 골프스타. 총상금 3,000만 원 플러스 유플러스 골프 홍보 모델의 기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되는 대한민국 골프 오디션 곧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KLPGA 프로골퍼 김수현입니다. 유플러스 골프연구소 시즌2도 어느덧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2천여 분께서 골프연구소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정말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셨었는데요. 그중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주제 7가지를 모아 전문가분들의 체험기와 정보 그리고 다양한 실험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골퍼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를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7가지 주제만을 다룬 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 시즌2 마지막 편에서는 비록 짧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많은 질문이 왔어요? 아, 진짜?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이거 계속 하시면 진짜 마지막에는 큰일 납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거리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페이스에 바르면 같은 그 클럽 스피드라도 어우프가 비거리를 즐길 수 있어요. 아, 대박! 아, 진짜요? 자, 먼저 골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번 질문에 답을 주실 분은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신 프로입니다. 76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골프장 이름 뒤에 붙는 CC와 GC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골프 예약 시간을 티업이라고 쓰는데 티업과 티오프의 차이도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프로님과는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로님 나와주세요. 그 원래 이제 뭐 골프장 뒤에 CC, GC 이런 게 붙는데 GC는 골프클럽의 약자니까 그냥 순수하게 골프장만 있는 걸 우리가 골프클럽이라고 이야기를 원래 하는 거고 CC는 원래 컨트리클럽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 골프장 안에 뭐 리조트라든가 또는 뭐 숙소 뭐 또 기타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같이 겸비해 있을 때 이제 CC 명칭을 붙이는 것인데 순수한 골프장만 있을 때는 GC 그리고 그 외 여러 부대시설이 있을 때는 CC를 붙이는 게 좋고 외국에서는 최근에 이게 좀 애매모호하니까 GC 대신에 골프 앤 리조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명칭 그 뒤에 리조트 코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티업과 티오프는 많이들 헷갈려 하죠. 사람들이. 티업이라는 건 그냥 티에다가 볼을 올려놓을 때 쓰는 단어가 티업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야 빨리 1번을 출발하러 나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는 티오프를 사용을 하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티업은 볼에 올려놓는 행위, 티오프는 1번홀 출발하는 행위 그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CC와 GC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리고 티업과 티오프 골프 예약 시간은 티오프로 표현한다는 점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뒀다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01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프로 대회에 캐디 없이 선수 혼자서 참가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뭐 그 정확하게 룰에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직접 혼자 백을 메고 다니면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례로 우리나라 KPGA 대회 때 허인의 선수가 캐디하고의 약간의 그 문제로 캐디가 나가고 본인이 직접 이제 백을 메고 경기를 마친 경우도 있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유러피언 투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이제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지 그 하우스 캐디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례로 뭐 그 유러피언 투어에서는 마크 워런이라고 하는 선수가 오래간만에 또 본인이 직접 백을 메고 나가서 뭐 5년 만에 우승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반드시 캐디를 써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혼자 백을 메고 경기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5335님의 질문입니다. 퍼트, 퍼터, 퍼팅. 어떤 용어가 맞는 건가요? 예를 들면 퍼터가 안 된다, 퍼팅이 안 된다. 어떤 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퍼터는 뭐 그야말로 그 용품이죠. 그린 위에서 컵에 넣어야 되는 클럽 도구 이름을 이제 퍼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대부분 많은 분이 이제 퍼팅과 퍼트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그 혼돈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뭐 퍼트를 하다가 맞죠. 왜냐면 그 외국 중계를 보면은 퍼트 포 뭐 버디, 퍼트 포 파 뭐 이렇게 써 있지 퍼팅 포 버디, 퍼팅 포 파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그 스코어에 보면.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퍼트하다, 퍼트가 맞는 것인데 그 이게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퍼팅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 볼을 굴린다라는 그 뜻으로.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그 로한 워드, 빌려온 단어를 한국화시켰다라는 점에서는 퍼팅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퍼팅도 퍼팅 그린 이렇게 사용하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퍼트하다 이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5430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 홀마다 파5, 파4, 파3 이런 규정 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타수가 단순히 홀 길이에 따른 차이 말고 이런 규정 타수가 정해지는 다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프로님? 사실 이제 이 골프의 그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 워낙 뭐 이 골프장이 사실은 고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코스가 뭐 가장 먼저 그 만들어졌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 코스가 세계 최초의 코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역사를 뒤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때 거기에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오래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보면은 22홀 이런 그 코스들이 있었어요. 12홀 정도 만들었던 코스를 뭐 두 번 돌아서 이제 뭐 마지막 두 홀은 이제 치지 않고 22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까운 뭐 용인에 가보면은 그 지휘 골프장 같은 경우는 9홀인데 팀그라운드를 달리해서 18홀을 돌게끔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그 골프장 초창기 때의 그 홀 배치이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이 스코틀랜드나 영국에 보면은 그 사회 주류 그룹들이 있어요. 그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또 젠틀맨 협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올드 코스 아까 말씀드린 그 세인트 앤드류스의 올드 코스에서 모여서 이 홀을 정리를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18홀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건데 이 18홀을 만들다 보니까 뭐 이제 파3, 파4, 파5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이 플레이가 되는 그 거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파6, 파7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너무 길고 또 파2로 하기에는 또 너무 그 계산해 보면은 갖고 있는 클럽 14개 중에서 그 사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3, 파4, 파5에 여기에 이제 뭐 점수는 이제 새의 이름을 따서 버디 또는 뭐 알바트로스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붙여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데 이 올드 코스에서 18홀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정리를 했냐라고 하면 그 당시 때 그 답이 너무 웃겨요.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래서 이제 그 뭐 왕립협회라든가 이 젠틀맨 협회 또는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그렇게 18홀로 해서 처음에는 28홀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각자 뭐 9홀도 있고 12홀도 있고 뭐 이랬던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8홀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 18홀은 파3가 대부분 4개, 파5가 4개, 나머지가 이제 파4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18개의 파3, 파4, 파5의 점수를 다 더하면 그 한 뭐 그 코스가 72인 경우에는 72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버디를 몇 개나 이글을 몇 개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언더파가 되고 이제 오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산수 이제 수학까지는 아니지만 산수 공식으로는 이제 계산을 해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파3, 파4, 파5 18홀의 역사 배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시면 그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님, 잠시만요. 추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7427님께서 골프 중계 시 해설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하세요? 선수들 경기하는 곳에서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계 코스에 가보면 그 컨테이너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대부분 뭐 18번 홀 뒤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 중계차가 들어가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차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컨테이너를 세워놓고 그 안에 이제 임시 그 중계 부조를 만들죠. 그래서 조그만 그 모니터를 두 개를 놓고 사실은 그 현장에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모니터는 오히려 그 방송국에 있는 모니터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는 있는데 현장 중계 나갔을 때는 뭐 선수들을 많이 그 만나서 직접 그 컨디션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골프장의 그 컨디션 뭐 바람이 부는지 얼마나 부는지 그린 상태는 어떤지 뭐 코스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현장 중계의 묘미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PGA 투어라든가 유러피언 투어, LPGA 투어와 같은 외국 중계는 사실은 방송국에 그 부조가 있어요. 뭐 A부조, D부조 이렇게 그 부조들이 있는데 방송국 내에 있는 그 스튜디오 부조에서 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쉽게 알 수 없었던 골프 상식에 대한 내용을 이심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엔터테이너를 찾는 미스 골프스타 총상금 3천만 원.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되는 대한민국 골프 오디션 곧 시작합니다. 골프연구소 시즌2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클럽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분은요. 우리나라 최초 여성 피팅 전문가 신설 프로입니다. 시청자 1413님의 질문입니다. 골프채는 한 번 사면 몇 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스틸 샤프트의 경우에는 한 7년 정도마다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샤프트는. 네. 이제 샤프트가 겉에는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데 안에는 도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다 쓸거든요. 그래서 땅을 이제 많이 치는 이런 아이언 샷을 하게 되면은 샤프트가 부러져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틸 샤프트의 경우에는 7년마다 한 번씩 샤프트를 교체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라파이트의 경우에는 평생 사용하셔도 됩니다. 반영구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스틸 샤프트나 그라파이트 샤프트나 상관없이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질문은 46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윙 스피드가 빠르면 정말 낮은 토크의 샤프트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자, 일단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의 기준이 이제 마일로 환산했을 때 100마일 이상이면 대부분 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윙 스피드하고 토크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토크가 제일 관련이 깊은 거는 백스윙 탑 올라왔다가 요 다운스윙 전환되는 구간 있죠. 이 전환되는 구간이 얼만큼 이제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토크 때라든가 강성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듬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템포는 이 리듬의 빠르기라고 보시면 돼요. 리듬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분은 따닥 급하게 칠 수 있고 어떤 분은 스무스하게 칠 수도 있는데 이 따닥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토크 때가 낮고 좀 더 무겁고 강한 샤프트를 쓰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좀 하나 둘 셋 리듬이 좀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분들은 이제 본인 스피드보다 한 단계 좀 낮은 스펙을 사용하는 거를 많이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토크에 따라 샤프트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윙 스피드보다는 본인의 스윙 템포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이어서 2021님께서 드라이버에서 웨지까지 스윙 웨이트를 맞추면 정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스윙 웨이트에 대한 그냥 간단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울에다가 놓고 이 헤드의 밸런스가 무게중심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정지된 상태에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이게 정지된 게 아니고 움직이잖아요.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전질량이라 그러거든요. 요 우리가 휘두를 때 헤드 끝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요. 그걸 이제 MOI, 관성 모먼트라고 하는데 그 과학적인 숫자적인 걸로 이야기하면은 스윙 웨이트보다는 MOI 매칭을 하는 게 실제 휘둘렀을 때 내가 뭐 4번부터 피칭까지 같은 수치로 맞췄을 때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MOI 매칭 같은 경우 MOI 매칭을 한 클럽을 스윙 웨이트로 측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D1이면 D1, D2면 D2 이렇게 쫙 다 맞춰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롱 아이언의 경우에는 뭐 D1 그러면 미드 아이언은 D1.5, 숏 아이언은 D2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오면은 좀 제일 스윙할 때 비슷한 느낌이 들게 돼요. 근데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드라이버, 아이언, 웨지 다 맞춰야 되냐. 사실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나름대로의 기준이 따로 있고요. 아이언은 아이언 나름대로 따로 있고 그리고 숏, 이제 웨지 같은 경우 따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판되는 드라이버 상에서는 이제 D1에서 D2 사이에 맞춰져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D2에 웨지 같은 경우에는 D3에서 D5까지 맞춰져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이제 그 질문에 맞춰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드라이버부터 이제 짧은 웨지까지 다 똑같이 맞추기보다는 이제 계단식으로 그리고 긴 클럽일수록 스윙 헤드가 조금 낮게 그리고 짧은 클럽일수록 스윙 헤드가 조금 더 높게 세팅을 하면은 가장 좀 무리 없는 일반적인 클럽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511님은 이 단조, 주조 아이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단조 아이언의 타감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골린이라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 단조 아이언의 공의 스핀량이나 거리도 차이가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단조와 주조는 사용하는 그 쇠의 재질부터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단조는 이제 뭐 연철이라 그러죠. 연철 소재를 이제 프레스 막 꾹꾹 눌러줘요. 계속 뭐 접고 누르고 접고 누르고 하면은 공기 기포가 없어지면서 뭐 조금 더 부드러운 이제 타감을 가지게 된다라고들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주조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틀에다가 이제 샘물 부어서 이제 딱 대면은 아이언 헤드가 나오게 됩니다. 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조 공정이라든가 재료 자체가 조금 단가가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가가 조금 더 비싸고요. 주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단조는 조금 부드럽고 이제 맞는 순간에 막 쇠가 들어간다, 쫀득쫀득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주조 같은 경우 조금 튕겨나간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그런 타감 같은 경우에는 쇠의 재질도 재질이고 겉면에 어떻게 이제 도금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용하는 샤프트, 어떤 샤프트를 쓰느냐 그리고 정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타감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겠어요. 단조나 주조나. 실제로 해외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프로, 아마추어 이제 실험군을 놓고 주조 아이언, 단조 아이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못 맞췄다는 거죠. 다 개인의 이제 의견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주조라서 이렇다, 단조라서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상 골프클럽과 관련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신설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부상과 트레이닝 관련 주제들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다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힘들었던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골프 트레이닝 전문가인 정준섭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871호님께서 투어 프로는 투어 프로만의 연습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맞나요? 투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골프를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유연할 때 골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어 프로의 골프는 아주 가동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골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란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일단 가동 범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동 범위가 허락하는 이 범위 안에서 골프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부상의 방지가 되는 그런 골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어 프로가 거의 120마일로 스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팔로만 120마일을 계속해서 치려고 노력하면은 그 사람은 어깨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골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투어 프로의 여러 가지 동작들을 따라하실 부분은 따라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053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와, 이분은 골프를 좀 잘 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골프 스윙에서 수직 축의 움직임과 좌우 회전력에 의한 스윙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야 하나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골프에서 지면 발력과 이 회전하는 이 트랜지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면 발력만 이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늘로 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전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회전으로만 공을 치게 되면 탄도를 정확하게 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면 발력을 쓰는 것과 회전하는 이 에너지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골프에 사용하셔야지만이 멀리 그리고 일관되게 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면 발력과 이 트랜지션하는 회전하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덧붙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리고 내기 골프 이거 계속하시면 진짜 마지막에는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게임에서 30게임 정도는 치고 시합을 나가기 때문에 한 10번도 이상씩은 쳐주셔야 똑바로 치거나 드로우 구질을 가진 골퍼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 아.